Ini tengah malam nih, gak usah banyak bacot ya. Gua mau reaction debut Baby Monster member announcement. Emosi gua akan diuji di video kali ini. Tapi gua takut nih nontonnya nih. Gua nunggu premiernya sampai selesai dulu, karena emang gua gak siap. Bahkan gua sampai gak buka-buka sosmed, gak buka DM, gak buka TikTok, takut ke spoiler. Mohon maaf. Yah YG, lo gak usah macem-macem ya di video ini ya. Nah, gak usah kebanyakan bacot, langsung nih nonton nih. Yuk, 1, 2, 3. Ondri, itu papan nggak usah 5 ya, YG. Baby Monster의 확정 멤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2 minggu gua udah nunggu. 무려 7년 만에 발표하는 걸. 오케이, 나간 거. 이제부터 한 명 한 명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세 명의 한국 멤버. 아야. 3 멤버 코리아. 하람, 로라, 2 멤버 Jepang, 2 멤버죠? 2 멤버 Thailand, 아사, 또 다른 두 명의 태국 멤버 치키타와 파리타의 명찰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야, 우다 nggak usah kebanyakan bacot, udah langsung 7 aja. 세 명의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우리 5 bener-bener 로 ya.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는 누구 sambil minum susu nih untuk meredam emosi ya. 4년 3개월 차 연습생. 15살. 트레이닝 4 tahun 3 bulan 15 tahun. 아현 양입니다. 오, 아현. 오! 이 친구는 노래와 랩이 가능한 올라운더고요. 비어라에서 바비사 뛰어난 친구입니다. 특히 tapi bacot bu banyak YG. 렌즈가 가장 넓은, 정말 팝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를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모든 면을 다 갖췄다는 면에서 untuk memimpin Baby Monster. Wah, apakah Ahyun bakal jadi leader nih? 자, 그럼 두 번째 멤버를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kedua adalah semuanya tepel 1 2 3 4 sampai 7 udah. 두 번째 멤버는 이제 pikir kedua, 이제 bacot banget ah. Siapa tuh? Chiquita. 일본인 멤버. 오, 주빵입니다. 오. 오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루카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라 많은 분들이 루카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실 거라고. Kalian bisa jatuh ke personanya. 확신합니다. Jangankan Ruka, 7-7-nya udah jatuh aku ini. YG가 생각한 세 번째 멤버입니다. 오, 야, 너 tahan banget. Gua gak mau teriak tengah malam. 치키타입니다. 야, 우다 3 ini sih. 7명 중 3 ini udah 가장 나이가 udah top tier lah istilahnya. 그리고 연습생 생활도 이제 1년 9개월 가장 짧은 멤버입니다. 1 tahun 9 bulan. 치키타의 가장 장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키타를 아니, 모아냐 주가 포텐시 YG 알로. 자, 한국인 멤버 한 명, 일본인 멤버 한 명, 그리고 태국인 멤버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명 남았는데요. 예. 자, 한여 두 명 tersisa, 한여 두 명 tersisa. Minta dicabein mulutnya. 네 번째 멤버는 베이비 몬스터의 네 번째 확정 멤버입니다. 아이고, 야 올라. 한국인 멤버. 코리아 로라. 하람. 오. 아두, 막힌 merinding gua. Ya sisa satu dong. 이 친구가 불렀던 지금까지 솔로곡들은 원곡과는 많이 다르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한테 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람이의 감춰진 저런 창의적인 능력, 창작적인 능력이 분명 베이비 몬스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루미야 아빠씨?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 로라. 요 홀로 로라 아싸 브레디 파리타. 그리고 태국인 요, 멤버 파이타. 세 명이 오해니까 그러니까 사양은 gua semua lagi. 제작자가 선정한 베비몬스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입니다. 왜 멤버 terakhir, 멤버 terakhir apa sih? 파이타입니다. 아.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국어인 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아연 양과 파이타 양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멤버 두 명과 일본인 멤버 한 명 루카 그리고 치키타 파이타 태국인 멤버 두 명이 제가 생각한 다섯 명의 베비몬스터 멤버입니다. 야, 아는 네 pikiran saya, pikiran lu gak beres. 우리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저를 nggak bingung lebih ke emosi demi apapun 생각합니다. 로라와 아사. 로라를 이 다섯 명의 멤버에서 제외한 이유는 로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여성 그룹 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라를 그 팀에 이 로라로 gila gua suka banget sama Rora.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야, 오늘 마속이 템플 자멧. 자, 연생 일본에서 와서 랩만 할 줄 알았던 아사가 저렇게 올라운더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서 높은 점수를 줬었었고요. 리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 팀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라고 루카하고 아사를 선택했을 때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면서 아사 같은 멤버는 이 멀티플 야, 이거 템플 또 있고 포토포토는 dirapetin aja biar tempel semua. 안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사를 제가 뺀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해왔던 일인데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야, 룰루가 우선 레포트 ke Jepang. Itu Asa udah ada di sini. Ah, ya Allah lu mempersulit diri sendiri lu begini mah. 하게 된 이유입니다. 보컬리스트 네 명과 이름이야 아빠 씨? 한 명이지만 아연 양의 랩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멤버이고 치키타 양이 지금 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 랩을 할 수 있는 세 명의 멤버와 오빌라 잔통과 팀은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자로서 생각한 다섯 명의 멤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kamu membutuhkan 2 minggu? 제가 2주에 요로 gua nunggu 2 minggu untuk ini kah? 이유는 7명의 데뷔를 원하시는 팬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99%에 가깝게 enggak usah 99% 100% udah 제작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생각들로 좀 혼돈이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갈루도 nggak bisa mikir YG. YG 초창기 때 YG 패밀리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앨범도 냈고 콘서트도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YG 패밀리가 단순히 YG 가수들이 모인 사람들이 YG 패밀리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즉 YG의 팬들 저는 YG의 팬들이 진정한 YG 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G 팸, YG 팸, 바쳇! 7명을
Dajjal, anak Dajjal. Baby Monster 2T야 2주! 첫 번째 공개한 다섯 명은 YG가 뽑은 멤버 다섯 명입니다. 나머지 두 명, 로라와 아사는 여러분들이 뽑은 멤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와, 길라 lemes banget gua. 어쩌면 gua.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7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베이비 몬스터를 운영하면서 와, 야 올라 야 로비 유닛 활동을 많이 해간다면 제가 원하는 와, 그림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단체 전원체 활동이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활동이기 때문에 오기 일과 득득한 밭 고도 모 에모시 하지 뭐하냐.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는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Sumpanyawaku kayak di tarik masuk tarik masuk begitu loh. Yesan지만 올 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길라 lemes banget gua. 데뷔 프로젝트에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두, 가 bisa ngomong gua. Enggak bisa ngomong. YG 팬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인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말을 건넨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길라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베이비 YG 감호 간땡 YG 간땡 방네 최선을 다해서 nggak jadi kamu aku cabein mulutnya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많은 우리 YG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멤버들 그동안 마음 주었을 멤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Oh my god. 야, 올라 nonton ginian aja capek loh ya. Oke, mari kita rayakan ini. Kita rayakan dengan cara apa ya? Gua mau teriak udah gak bisa lagi nih.